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범원입니다. 오늘 제 책장을 소개해보자면 렉토 셔츠와 어네스트 레더, 드리스 반노튼 백, 선플라워 데님, 드리스 반노튼 로퍼를 신었는데 지금 여기는 옵스큐라 도산이에요. 제가 오늘 압구정에 코스퍼킬로가 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이 그거 가려고 왔는데 코스퍼킬로가 지난 시즌 건의어 뛰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가장 기대가 되는 브랜드 중 하나다. 그리고 또 이제 한남동 넘어가서 오늘도 렉토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렉토도 갔다가 좀 예쁜 브랜드들 담아보려고 하는데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머리를 조금 잘랐거든요. 너무 시원해졌죠. 갑자기 눈도 잘 보이고. 예쁘다. 완전 빈티지한데? 그쵸? 디스 다 들어가 있고. 이런 체크 좋지 사실. 일단 논칼라부터 이색적이다. 예쁘다. 자, 저희 또 온 김에 저희 옵스큐라 직원분 후드는 혹시 032C? 맞아요. 맞나요? 032C라 유스. 스타일 너무 좋으세요 진짜. 바지도 유스. 바지도 유스. 신발은? 자라. 자라. 코스프킬로 재밌을 것 같은데. 코스프킬? 네. 너무 재밌을 듯 진짜. 입은 거 못 입어보시네. 아니요. 사람들 관심 없어 할 것 같은데. 굼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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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여기 좀 귀엽죠. 홈데 살로몬. 아우. 샀구나. 언제 샀어요? 여기 센서 세일할 때. 아 진짜로? 너무 착하게 샀는데? 진짜 편해 우리. 아니 살로몬 편하지. 아, 진짜 편해. 들어볼까? 너무 잘 입혀놨어. 왜 이렇게 잘 입혀놓은 거야? 이거 해주는데. 와. 이거 소리 들어가요? 응. 아 근데 우리 소리 안 들어갈 듯. 거의. 아 근데 진짜 예쁘다. 이렇게 대화하는 건 좀 들어갈 걸. 그렇죠. 이 진짜 예쁘다. 한 60만 원대 예상. 538? 538? 뭐 가격이 없네. 아 택도 이거. 아, 택도 딱 코스퍼킬로 같이 해놨네. 샘플. 이 티셔츠도 보시면은 진짜 여름에 그냥 툭 걸쳤는데 너무 멋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 컬러도 그렇고 이런 거 보세요. 진짜 스테이를 좀. 진짜 멋있다. 진짜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거. 아니 컬러도 말 안 돼. 컬러도 여기만 그린 네. 카키 올리브 도는 여기만 진짜 예쁘네. 미쳤다 미쳤다. 진짜 미쳤어 미쳤어. 이거 진짜 미쳤어. 그거 작품이야 작품. 맞아 맞아. 진짜 미쳤어. 지금 SS 지금 많이 우리 봤지만 이런 무대에서 거의 최고 1티어. 1티어다 진짜. 얘는 그러니까 이렇게만 있나 봐요. 이거 이렇게 있고 약간 판넬처럼 이렇게 달려있구나. 그래픽이랑 이게 너무 잘 나왔어. 맞아. 진짜. 와. 러빗이다. 러빗. 뭐 이거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이런 무대에서 이런 식으로 디테일 뺀 팬츠 진짜 잘 나왔어요. 처음 봤거든요. 저도 처음 봤어요. 네, 그래서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힌다 진짜. 진짜 예쁘다. 이거 진짜 예쁘다. 아, 이런 게 그리고 입으면 또 더 예뻐. 그래. 이거 입어볼 수 없어서 좀 아쉽네. 그러니까. 귀엽게 저기다가 또 카고도 넣어놓으셨네. 아니 여기 그냥 구두 하나 신으면 해쿠리아 반팔 하나 있고. 맞아. 그냥 코퍼키 풀책장이 되겠다. 응. 내가 잡아줘 집한집점 쇼미더머니 미쳐. 심지어 가방도 예쁨.
어쩜 좋아? 사방 여기가 보여. 여기 여기 여기. 아 이게 뭐야? 링은 어디? 이거 냈을 때 딱 여기 앞에 링이 얼굴 딱 보이는 그. 진짜 예쁘다. 실루엣이 좋아. 어깨에 이제 패드 이제 들어가 있는데 약간 그 옷이 조금 그 소재감이나 이런 게 좀 가벼워 보일 수 있는데 어깨 패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확실히 헤비한 아우터 느낌이 나네요. 어 좋네. 여기서 설명 다 해주고 나는 입고만 입고. 아이씨. 어 그 느낌이 있네. 아니 너무 잘 어울린다. 또 이너가 레토 셔츠예요. 나도 이건 입고 사진 찍어내. 아 진짜 너무 예쁜데? 가능? 가능. 나 가능. 슬리브리스였으면 나 가능. 아 근데 이거 딱 이렇게 해서 은색 뭔가 니트 슬리브리스였으면. 아니 에고랩이 그러잖아 이런 스팽글에다가. 맞아 맞아. 어. 이거는 이제 여자친구 선물인데 여자분들 딱 좋아하시. 이 로고가 티 살짝 내줘야 돼요 렉토인 거. 근데 근데 이게 좋네. 이게 그냥 뭐 패치나 뭐 자수 이런 게 아니라 이거 보이시죠? 네. 밧줄 그 케이블 같은 느낌. 가능? 아, 난 가능. 아, 이 정도면은 뭐 사실. 어? 어, 아니 진짜로. 어? 어, 뭐야? 와, 이런 거 봐봐. 아, 이거는. 아, 이거 남성도 가능하겠는데? 아니, 이거 너무 예쁜데? 어, 진짜. 남성복에 왜 이런 거 있지? 아,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 진짜? 어. 그거 반바지예요, 밑에 치마죠. 근데 그냥 레이어드해서 팬츠 입으면 돼. 어, 베이지 팬츠. 어, 하고 거기에 그치, 지금 딱. 미쳤다. 셔츠 미쳤어요. 뭐 셔켓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좀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미쳤어, 그냥. 진짜. 어떡해. 어쩜 좋죠? 자, 최애 아이템 딱 두 개 얘기해 주세요. 빈티지 네이비 셔츠 자켓이랑. 네. 나랑 똑같아요. 어떻게? 블레이저도 예쁜데. 블레이저는 사실 제가 블레이저 안 입잖아요. 그치 그치 그치. 블레이저는 잘 안 입어서 데님 자켓 아까 보여드렸던 좀 네. 숏한 거. 네. 이거. 이거 이제 슬리브리스 신상인데 레이어드가 돼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나 슬리브리스 입고 싶은데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접근하기 너무 좋지 않을까. 너무 예쁘죠? 약간 오가닉한 느낌으로 많이 풀려가지고 이번 시즌은 요런 게 키 아이템이지. 이제 스웨셔츠도 요런 식으로 로고가 조금 더 오가닉스럽게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예쁘죠? 컬러도 좀 빈티지 네이비라서 좀 부담 없이 접근하기 좋다. 어, 너무 예쁜데? 어머 너무 촌스럽고 예쁘죠? 나중에 와서 제대로 한번 찍어야지. 진짜. 사이즈가 많아. 이거 잘 끊어져. 미쳤다, 미쳤다. 엄청 크롭하죠, 이 자켓은. 주머니는 페이크예요. 어깨 실내 보세요. 여기 맥시한 거, 의도적으로. 와우. 이런 것들. 이거는 제가 룩북에서 보고 너무 입어보고 싶었던 셔츠거든요. 빈티지 네이비 컬러인데 어깨 견장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런 식으로 뭔지 아시죠? 이거 걸어서 입는 거 이렇게 이렇게 걸어서 입을 수 있는 그런 좀 연출법이 다양한 셔츠인데 렉토가 그냥 입었을 때 뭐 몸에 감기는 그런 패턴감이나 소재감이나 말이 안 됩니다. 컬러도 원래 이제 빈티지 베이스의 맨즈웨어이기 때문에 너무 멋있어요. 미쳤어. 다음에 와서 제대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